네. 그래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대량 등록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용품 카테고리 군에서 위탁으로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제일 좋은 이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네. 데이터를 누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누적. 네. 데이터 누적이 가장 큰 이 지금 우리가 상품명 가공을 하는 네.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누적한다는 건가요? 이제 제가 가공을 하고 나서 이것을 팔아보지 않으면 효율이 좋은 키워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팔아서 좋았어요. 주문이 네. 들어온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게 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 키워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일단은 1차 가공을 전반적으로 내가 팔 상품들에 대해서 생활용품 카테고리 군이라면 네. 용도를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가공을 간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해봐요. 네. 그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들어온 것을 이제부터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분석해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면 네. 비효율적인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한번 올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공을 해서 한번 올려보고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석을 제가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네. 분석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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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의심을 하고 추측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 케이스를 틀니보관함이라고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이것을 셀러로 활동할 때 틀니보관함이라는 케이스로 판매를 한 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때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G마켓하고 옥션하고 11번가랑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에 다 올렸어요. 네. 틀니보관함이라는 키워드로 가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G마켓하고 옥션하고 인터파크에서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키워드로는? 예. 네.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왜 G마켓하고 옥션하고 인터파크에서만 주문이 들어올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구매하는 연령층의 연령대가 다른 마켓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의심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의심을 이제 나만의 이제 확정으로 바꾸는 단계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키워드 자체가 조금 젊은 사람보다는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찾을 만한 키워드 샘플링을 100개 정도 제가 뽑아서 네. 그 제품을 5대 오픈마켓에 동일하게 뿌려보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뿌릴 때 저의 의도는 G마켓하고 옥션하고 인터파크에서 주문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앞에 가정이 맞으려면. 예, 예. 네네. 그래서 뿌릴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실 때도 어떤 아무 생각이나 목적 없이 계속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항상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네. 테스트한 결과들을 나만의 어떤 데이터로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실패했을 때는 내가 배울 게 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한 것들은 뭐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냥 막 이러고 맞습니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심사위원장님이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서 주문이 들어왔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데이터들을 누적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각 마켓마다 최적화된 키워드나 각 마켓마다 잘 팔렸던 상품군들로 내가 상품을 꽉꽉 채워놓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각 마켓마다 상품 등록에 대한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G마켓이면 등급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5,00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네네.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00개 올리는 거와 네. 이런 테스트 과정들을 거쳐서 누적된 데이터들을 네.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누적시키다 보면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G마켓 안에 있는 5,000개라는 상품군이 네.
G마켓과 내가 지금 가공한 키워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들로만 채워져 있겠죠. 정예병들이 모여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시는 분들보다는 네네. 아무래도 1년과 2년이 지나면 격차가 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마트 납품할 때랑 그죠? 옛 뭐 저기 예스24 네. 문구서적 관련된 어떤 도매처럼 납품할 때랑 동네 자그마한 슈퍼에 납품할 때랑 상품군이랑 마진이랑 가격대를 다 다르게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럼 G마켓하고 옥션하고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런 오픈마켓들을 기본적으로 똑같은 오픈마켓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구매층도 100% 도, 뭐 일치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죠.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변수들이 네. 있어요. 아무리 인터넷이라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논리를 좀 아시면 아무래도 판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 해서.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이제 1차, 2차, 3차 디벨롭 한다는 거는 내가 1차로 상품을 유출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해서 내가 등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 예. 그럼 요거랑 유사한 방향으로 확장을 해서 2차를 해보고 여기서 또 맞으면 그 마켓이랑 더 일치한 방향으로 3차를 해보고 맞습니다. 또 각 단계마다 마진도 조절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네. 1차 가공에서 아까 같이 틀니 보관함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내가 건질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1차 가공한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내가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2차 과정을 거칠 때 네. 이 내가 얻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틀니 보관함은 G마켓에서 좋다라는 나만의 어떤 가정된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데이터를 최대한 적용을 해서 2차 가공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럼 2차 가공을 할 때 안 보이던 제품들도 네. 용도를 생각하면서 계속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 네. 누적된 데이터들이 흡수가 된 2차 가공에 대한 네. 상품명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5차 가공할 때까지 가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그 네.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길을 잃게 되니까 맞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고 맞습니다. 수가 읽어야 되는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길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대량 등록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상품 하나하나 등록할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때 뭘 했었지? 내가 저때 뭘 했길래 얘 여기까지 왔지? 내가 경로를 기록을 안 해놓다 보니까 맞습니다. 길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오거든요. 맞습니다. 현타. 맞습니다. 현타 타임. 현타가 오죠. 현타가 오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게 네네. 가장 편할 것 그렇죠. 같아서. 왜냐면 실제로도 그걸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 셀러로 제가 6년 네. 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내가 1년 전보다는 나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이 매출이나 네. 순수익이나 그리고 들어가는 나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누적된 시간들이 허사로 돌리게 되는 일들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네. 의미 있는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심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는 동안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 길을 잃게 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감하실 텐데 온라인은 정말 네.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심플하게 주문이 들어왔네가 아니라 분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주문이 들어왔고 왜 내 걸 샀는지에 대한 변수가 많기 시작하면 그 변수가 두 개만 돼도 네. 내가 테스트할 마켓과 상품 수를 대입을 하면 네.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변수를 최소화시키면서 누적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제목을 바꿨으면 그냥 제목만 바꾸면서 딱딱딱 이게 가거나 예, 마켓을 예. 바꿨으면 마켓을 바꾸면서 가거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뭐 가격이랑 마켓이랑 막 이런 걸 계속 바꾸면서 가다 보면은 뭐 때문에 이게 그렇죠 주문이 들어왔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길을 잃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이 방법을 적용해놓고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누적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은 소싱하는 우리가 도매처에서 상품을 가져오잖아요. 네. 제품을 팔기 위한 위탁 판매자라면 네. 그러면 이 도매처에서 상품을 가져왔을 때 이 도매처의 기본 마진부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유통이랑 똑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심사임당님한테 어떤 제품을 소싱을 받았을 때나 네. 심사임당님보다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한테 내가 소싱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각 사장님들이 그 제품을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고정비가 다 다르니까. 네. 사람 많이 쓰는 데는 조금 원가가 그렇죠. 높을 거고. 마진을 정해놓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마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도매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A라는 업체에 있는 상품명을 가공하지 않고 한번 다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한 4%부터 차근차근히 5%, 6%, 7% 올려가면서 네. 일주일씩 등록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그 기간도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한 달을 한다고 해서 정합성이 높아지는 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 그 네. 누가 정해주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진을 높여가면서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적정 마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주문은 잘 들어오는데 너무 싸서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순수 마진을 생각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일은 일대로 하고 그럼 어떨 때는 마진은 높아서 좋은데 네. 주문이 거의 안 들어오는 마진율이 딱 그 구간이 있을 거고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급처의 제품을 그냥 뿌려봤을 때 네. 등록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아,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라는 마진부터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평균적으로 네, 네. 평균 마진을 정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매처의 기본 마진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가공한 마진을 차근차근 정률적으로 붙여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분 따라서 막 붙이면 어차피 아, 예. 추적이 역추적이 예, 안 되니까 맞습니다. 1차 가공을 하고 예, 2차 가공을 했을 때 예. 1차 가공 내가 힘드니까 15% 붙일래 예. 마진을 2차 가공은 1차 가공 때보다 더 쉬웠으니까 예. 나는 한 8% 정도 붙일 거야 예.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게 싸서 잘 들어오는 건지 예. 내가 가공을 잘해서 잘 들어오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변수를 최소한으로 통제를 해서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야지만 1년이 지났을 때 내 누적된 데이터들의 정합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지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길을 안 잃어버린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은 그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내 뭐를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아, 그게 진짜 지금 딱 그 뭐를 보고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없습니다. 해왔는지를 알고 네. 이 사람이 어디서 마진이 있고 이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야 맞습니다.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하는 순간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입이 모자라네요. 상품이 적네요. 그렇죠. 썸네일이 별로네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모를 처음 본 사람은 그 모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뻔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네. 것들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만들어 온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죠. 그럼 이 상품 제목 지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지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어떻게 지을 건가요?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그 우리 어릴 때 스무고개 게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가 그러면은 그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았어. 이거는 틀렸어 하면서 그 스무고개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거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한 방에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기 저 이제 친구들 만나면 네.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 네. 이제 종종 생겼거든요. 생기죠. 네. 그럼 저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래요. 야, 이거 뭐라고 할까? 내가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나 쇼핑몰 한다 그러면 그래 어딘데 내가 사줄게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네. 그죠? 그거 하나 더 산다 그래서 네. 근데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나쁘게는 네네, 좋은 의미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가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느낌이
뭔지. 그래서 오늘 참 오셔서 사전에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아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실례를 들어야지. 네. 가장 이해가 빠른.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내가 이걸 뭐라 부를 거야?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 뷰티 정리함이라고 부른다고 정답이라는 게 아니죠. 아, 맞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